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양서류 농장 겸 사육실이라고 하는 곳을 제가 한번 왔는데요. 자, 들어가면요 진짜 제 머리만한 개구리부터 머리만한 두꺼비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센스하시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리. 아, 이곳은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유명한 업체예요. 프로패밀리라고 하고요. 자, 사전에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이십니다. 근데 전이랑 다르게 엄청나게 많아졌네요. 네, 예전에 비해서 좀 규모가 많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와, 대박 사건. 이거 뭐야? 저희가 운동. 와, 여러분, 이 친구가 그 친구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예, 맞습니다. 이 친구 이름은 사탕수수 두꺼비라고 하는 종이고요. 일단 유명한 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두꺼비 종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종입니다. 와, 근데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혹시 한번 이렇게 잡아줄 수 있나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작아 보이잖아요. 작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쌌다. 보이시나요? 이 친구는 저희한테 온 지 한 2년 정도 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튼튼한 종류여서 뭐 초보자분들부터 이렇게 쉽게 키울 수 있는 종입니다. 와, 진짜 크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두꺼비를 들어오자마자 우선은 한 종류를 봤는데 진짜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선 고정, 아니 채널 고정, 아니 영상 고정. 와, 거북이 이 친구도 되게 이쁘네요. 이 거북이는 이제 박스터틀 종류인데 꽃등상자 거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베트남에서 라오스, 중국 쪽에서도 많이 서식을 하고요. 지금 옛날에는 꽤 흔한 종류였는데, 네, 지금은 굉장히 좀 희귀해져가지고. 맞아요. 좀 접하기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와, 여기 보시면은 지금 팩맨 친구들인데, 와, 색깔 보세요. 이런 친구도 있고요. 와, 야, 진짜 역시 양서류 최대 규모 농장답게 지금 잠깐 제가 보여달라고 했더니 다 꺼내주셨는데, 사실 다 꺼낸 것도 아니고요, 그냥 대표적인 친구들을 몇 종류를 꺼냈습니다. 지금 다양한 발색들을 막 지녀가지고 매니아분들이 색깔별로 많이들 키우시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주력으로 번식하고 있는 차코 팩맨이랑 오메이트 팩맨, 그리고 이제 팩콩이 같은 이제 훌개구리과 개구리를 많이 키우고 있고요. 와, 우와, 얘 오네이트죠? 예, 맞습니다. 오네이트 중에서도 이렇게 하이레드 쪽에 속하는. 네. 오, 얘는 왜, 뭐예요, 얘? 이 친구는 퍼시픽 팩맨이라고 하는 종이고요. 네. 팩맨 중에서 가장 작은 종류에 속한다고 합니다. 미안한데, 너 다리가 살쪄서 다리 발 안 닿는 거 아니야, 땅에? 너 그렇게 해도 되냐? 굉장히 신기하죠, 여러분들. 종류도 워낙 다양하고. 와, 이 친구도 너무 이쁜데요. 이 친구는 혹시 종류가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는 브라질리언 팩맨이라는 종이고요. 훌개구리과에 속하는 개구리 중에서 가장 거대하게 자라는 종입니다. 와, 여러분들 지금 딱 보면은 눈 위에 뿔처럼 이렇게 두 개가 오뚝 솟아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붙여진 이름 같아요. 지금 크기로는 작아 보였지만 제 손 비교했을 때는 손을 이렇게 쫙 펼쳤을 때 크기? 손바닥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로 다양한 팩맨들이 우리나라에서 번식이 되고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와, 얘 또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퍼시픽 팩맨이 좀 작았었는데,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 친구는 이름이 팩콩인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면서 이제 팩맨이랑 이 맹콩이 합성으로 해서 팩콩이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 얘 너 지금 불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형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친구도 뿔개구리과에 속한 개구리 중에서 거의 가장 작은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아니, 입구부터 이렇게 신기한데 여기 굉장히 다양한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보여드리자면, 와, 이 타이거 살라만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타이거 살라만다 중에서 이제 블루치드
산란한다고. 와, 또 목포가 있나 보네요. 예, 아종이 굉장히 많은데 이 친구들은 이제 미국 북부 쪽에서 많이 서식하는 종류입니다. 이게 개량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서식 요건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이거 전 워낙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이 친구도 이게 서식지가 굉장히 넓은데 예, 많이 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보면은 그냥 뱀 같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보면은 사이즈가 최대 크기가 와 이게 성체 사이즈. 이게 성체예요? 네. 와 진짜 정말 크죠 여러분들. 친구는 이제 다들 타이거 살라만다라고 친구도 하나의 아종이고요. 네네네. 가장 흔히 이제 유통되는 그런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친구 밥 달라고 딱 시력이 좋아서 그런지 밥 달라고 막 나와서 귀뚜라미 기다리고 했던 그런 종류인데 생각보다 생명력 강하고 키우기 쉬워요. 되게 귀엽지 않아요? 나는 난 개구리 다 귀여워 그냥 이거. 아. 자 그리고 우리나라 청개구리가 아닌 인도네시아 청개구리인데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찌부짜부돼 있는 거 이거 지금 자는 거거든요. 제가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명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짤이 있잖아요. 괴물개구리라 해서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짜잔. 아. 오 이거 뭐야. 살이 쪄가지고 지금 여기에 뭔가 모자나 뭐 이렇게 뭐 올려둔 듯한 그런 비주얼인데 근데 늙어서 그런 거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혹시 이 친구는 몇 년 정도 살아간 친구예요? 한 2, 3년 이상 산 것 같아요. 얘네들 아~ 기대 수명이 네. 10년 이상 살기 때문에 굉장히 장수하는 종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 네. 제가 지금 웃겨가지고 얘 표정 보면서 계속 팔로 찍고 있거든요. 귀엽습니다. 아 귀여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대표님이 운동을 하셔서 팔뚝이랑 손이 크신데도 개구리가 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청결을 위해서 청소를 워낙 자주 하시다 보니까는 좀 단조롭게 키우는 감이 있지만 실제로도 집에서 양서류를 키울 때는 안에 구조물도 중요하지만 좀 단조롭게 사육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청결하게 키울 수 있는 양서류 중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진짜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핵심적이고 진짜 이쁜 친구들만 좀 중점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 친구 보러 왔거든요 사실은. 예. 바로 하나 공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이 친구는 이제 남미에서 서식하는 자이언트 왁시 프로그라고 하는 종류입니다. 와 얘 뭐야 얘네 일부러 이렇게 세워두신 거예요? 예 이거 저희가 구조물 다 만들어서 설치해서 키우고 있어요. 예, 낮에는 이렇게 항상 자고 있다가 밤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와 보이시나요? 이 친구들이 지금 사이즈가 작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손바닥 아 손에 올려놓고 계신데 세 마리가 올라가면 꽉 찰 정도로 굉장히 큰 아이들입니다. 심지어 손에 올려놔도 지금 가만히 있는 게 굉장히 이상할 정도로 신기하죠. 이 친구들이 굉장히 독특한 습성이 하나 있는데 아 먹이를 이게 이름처럼 이제 원숭이처럼 이제 먹이를 주면 이제 손으로 낚아채서 이렇게 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와 혹시 볼 수 있나요? 네네네. 못생겼어. 얼굴 봐봐 겁나 죄송합니다. 못생겼어요. 이게 매력이기도 합니다. 네. 아 눈 겁 아이 못생기게 뜬다 얘가. 오. 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셨어요? 지금 귀뚜라미를 두 손으로 잡아서 꿀떡 삼켰는데 지금 표정이 그 약간 약 먹기 싫을 때 어렸을 때 그냥 약 막 입에 물약 입에 어머니가 넣어주면 그냥 눈 감고 그냥 꾹 삼키는 약간 그런 표정입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원래 이런 친구들이고요. 먹기 싫은데 억지로 준 게 절대 아니에요. 토한다. 토할라. 자 그리고요. 이것도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좀 웃겨가지고 아 저만 웃긴 거 아니죠? 얘 약간 억울하게 생겼는데 이쁘게 먹어줘 한 번만. 얘 쉽구나. 쉬운 게 딱 티가 나네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고 싶었다고 했던 메인이 끝났지만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집중. 이번에는 멍청하지 않고 굉장히 큐트한 아이들 보여드릴 건데요. 짜잔. 중국에 서식하는 엠페러 뉴트라는. 와 엠페러 뉴트라고 해서 이 친구들은 육지성이 강하고 조금만 수분이 있고 은신처가 있으면은 잘 생존하고 잘 살아가는 친구들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네. 좀
독특한 아이들을 보여드릴까 하는데. 오, 뭐야? 아, 이 친구는 이제 두꺼비 종인데, 아, 이 친구는 이제 옐로우 스파티드 클라이밍 토드라고 해서. 우와, 진짜 신기하다. 이 그림 너무 이뻐요. 예, 보통 두꺼비들은 이제 땅에서 서식하고, 보통 네. 이제 발색이 뭐 칙칙한 흑색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나무에 서식하다 보니까 그 나뭇잎과 이제 비슷한 색상으로 이렇게 진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상남자 벽집는 개구리. 짜잔! 그 우유개구리라고 하는 뮤티프록입니다. 다리가 굉장히 민트 색깔? 예. 민트 색깔의 귀여운 그런 개구리인데 제가 많이 소개시켜드렸죠. 근데 이 친구랑 좀 다른 종인데 정말 이쁜 아이도 또 있더라고요. 바로 짜잔! 우와! 초콜릿 밀키프록이라는 종이고요. 네, 오, 너무 이뻐요 얘는. 와,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발꼬락이랑 다리 사이사이에 약간 엣지 있게 색깔이 좀 밝은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이쁜 개구리들입니다. 와, 얘는 또 통통하니까 또 더 신기하네, 생긴 게. 아, 귀여워.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하면서도 친숙한 아프리카 황소개구리라고 불려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개구리죠? 예, 세계에서 뭐 두세 번째로 가장 거대한 개구리고요. 근데 심지어 얘네들이 지금 이제 계절 변화 때문에 잘 안 먹어서 좀 살이 덜 찐 거지, 많이 찌면은 얘네들 막 이렇게 찌죠. 예. 올챙이들이 물이 말라갈 때 이 친구들이 뒷다리로 진흙을 딱 뚫어서 그런 다큐멘터리? 그런 짤들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종입니다. 이야, 진짜 많은데 저 뒤에부터 또 보자면, 오, 여기는, 오, 진짜 이거는 무조건 봐야 되는 개구리인데. 아, 이 친구는 우와. 이제 레드아이 트리프로그라는 종이고요. 그 중에서도 알비노모. 미안하다, 잠깐만. 백업. 여기 개구리는 깨워도 안 일어나는 약간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 가야지. 학교 가기, 일어나. 옳지. 그리고 볼 게 너무 많은데 빠르게 넘어가자면 얘는 완수생인 것 같고. 예, 이 친구는 펄스토드라고 인도네시아 쪽에 서식하는 종이에요. 오, 진짜요? 예, 수생 개구리라고 보면 거의 물속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자고 있는 것 같은데 못생겼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진짜 번식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전국적으로 유통을 하시면서 애완개구리, 반려개구리 시장을 많이 이바지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일명 감자떡개구리라고 하는 버제포록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와, 진짜 엄청나게 못생긴 개구리입니다. 화내면은 막 소리도 막 꽥꽥 소리 지르는 그런 인터넷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친구인데, 와, 이 친구가 성장을 하면 이만큼 성장을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이브리드 친구도 있고, 얘 보고 싶었어요. 남생입니다. 와, 우리나라 토종거북이잖아요. 네, 근데 남생이가 보통 천연기념물로 이제 사육이 금지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사이테스 서류 신고를 해서 합법적으로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까닭은 굉장히 이뻐서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의 토종거북이는 남생이 종류 딱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거북이들을 발견한다면 자라 또는 해외 외래종일 가능성이 큰데요, 이거를 잘 보셨다가 나중에 우리나라 토종 남생이를 보신다면 절대 잡지 말고 방생을 해주시거나, 만약에 가지고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환경청에 연락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귀엽고 멍청하게 생기면서도 매력있는 다양한 양서류 친구들과 다양한 생물들을 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진짜 계속 웃은 것 같아요. 못생긴 것 같으면서도 매력 있다, 이런 느낌.